반쪽짜리 사주야. 하나가 성하면 하나가 병 들어가는 반쪽짜리 사주. 그거 뭐야?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라 아무한테도 주면 안 된다 그랬어. 내 새끼 살리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줘? 그래야 얘가 살 수 있어. 너 아까 필립 입구장 걸어나오는 거 봤지? 정말 눈이 부시더라. 후광이라는 게 그런 거야. 쟤 누구니? 대통령이니? 안녕하세요. 오게 계신 팬 여러분. 레시복고 워 아이님. 땡큐.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일단 축하. 우리 대본 보낸 거는 읽었지? 저 안 합니다. 대본이 허접하면 허접한 배우를 찾으세요. 클라스에 맞게. 아주 매장시켜버릴 거야. 야, 당신 못 묻을 줄 알아? 묻어봐 어디! 어! 차림 차림. 너 얼른 자리 피해라. 응? 자리 피해. 차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.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줘. 제발. 멀쩡하게 길 가다가 떨어지는 간판 맞은 것만 세 번이야. 새똥도 맨날 너 머리에만 떨어져. 너 정말 재수가 없어. 아니, 없어도 너무 없어. 차라리 진짜 못 참으셔. 이분이 바로 오일슨 작가님이십니다. 작가? 오일슨입니다. 내가 여태 만난 중에 가장 저질인 작가. 최악입니다. 아, 저 여자 뒷조사 해봐. 아무래도 수상해. 네? 페리 씨! 페리 씨!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, 진짜. 너 8년 전에 여자 때문에 죽을 뻔했지. 8년 전이라뇨? 아, 그 여자. 그 여자가 돌아왔어. 이번에 진짜로 너를 죽이겠대.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어. 너일 리가 없어. 아까 그 점쟁이가 한 말 말이에요. 귀신의 사랑에도 화재 사건 얘기가 나오거든요. 이번 귀신의 사랑 오 작가님 거예요? 귀신의 사랑, 그 대본 쓴 작가가 따로 있었어. 거기서 남자 주인공을 감금하고 불을 질러요. 이거 누가 준 거예요? 라이언이 준 거죠. 대표님, 귀신의 사랑 하기로 했다면서요? 대표님 제정신이세요? 그거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? 귀신의 사랑, 여자 주인공 저 주세요. 저 이번에 입봉해요. 근데 제목이 귀신의 사랑. 재밌겠죠? 이상종 PD라고 신인이지만 유학파야. 잠깐만요! 귀신의 사람, 그 대본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대체 이따위 얘기는 어떻게 쓴 겁니까? 그냥 성관같이 필요했어요. 일정 안 하겠지. 진짜 신들린 거 아니야, 직접 죽인 거. 나 더 이상 이걸 쓰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 대본을 쓰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돼, 엄마? 전부 썩어 있어요. 왜 이런 일이 생기죠? 형 운이 다한 거 맞나 봐요. 꽃이 폈어요. 그러게요. 8월 8일 자정에 너 죽어. 끝이라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흑의 기운을 강하게 몰고 올 그 여자가 너의 아군도 가져갈 거야. 그 여자 잡아. 그 여자 아니면 네가 죽는다. 여기서 이렇게 죽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. 안 돼, 못 죽어. 그 여자를 꽉 잡아. 바짓가랑이라도 물고 들어줘. 그래야 살아. 그게 저 남자였어? 그 자식한테 그렇게 쫄쫄 맬 거 없어요. 유필립 아니래도 배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. 왜 맨날 사과까지 해, 오 작가님이? 캐스팅 때문 아니에요. 네가 살아있으니 누군가 죽어가고 있을 거 아니니. 그 여자 몸에 상처가 하나씩 늘어나겠지.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. 제 애군을 그 여자가 가져가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죽을 놈의 애군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? 죽는 거지.